아니 제가 듣기로는 촬영 의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스케줄 소화하다가 외롭다고 영상 편지 쓰다가 귀여워. 뭐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. 네. 귀여워. 아니 그 의상 얘기는 제가 그때 그 검도복이었어요. 검도. 아, 검도. 지금 하면 난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었는데 검도복 여러분 원해요? 네. 네. 간직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 어떤 일화였냐면 제가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. 다른 사람들 다 수트 입고 멋있는 거 하는데. 아 그럼 울만하네.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께서 그 당시에요. 아, 왜 그러냐. 옷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아, 남들 수트 입는데 혼자 검도복 입으면 조금 서럽긴 하지. 약간 서운했지. 약간 서운하면. 그럼 최근에 온 적 있으세요? 아 있습니다. 제가 대만 콘서트 때. 네. 아, 그때 네. 그때가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좀 그 저희 엔젤 노래 부르다가 이제 라이트로 이제 확 해주시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쁜 거지.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는 날이 되지 않을까. 절대. 아, 절대. 나는 안 울지. 자,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. MBTI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저는 처음 봤어요. MBTI가 저렇게 세 개나 있는 사람. 대부분은 두 개, 많은 게 두 개인데. 야, 나도 왜 세 개야? 왜 세 개죠? 아, 나는 저 ISTJ는 처음 들어봤어. 내가 할 말이 나 이 저만 한 적 없는데. 아, 이거 당신이 본인이 직접 적으신 건데. 아니, 이거 제가 안 적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거는 안 적었어. 내가 ESTJ였다가 INTJ로 바뀌었단 말이지.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고 가까이서 본 종현이는 저 가운데 있는 ISTJ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S와 N의 차이는 뭐예요? 상상력. 아 상상력이 많으면 N. 어 맞아. 상상력이 없으면 S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공연장에 있는데 갑자기 종현이가 울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으면 그건 N이에요. 근데 A라고요? N이요. N. 아니 막 이게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죠? 막 이런 상상을 아, 하시면 N인데 이런 상상 하세요? 지금 안 하셨잖아요. 안 했지. ISTJ. ISTJ. 오늘부로 ISTJ. ISTJ는 어떻게 읽어요? ISTJ? ET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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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려워라. ETJ. 오케이. 그래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밸런스 게임이요? 밸런스 게임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첫 번째. 대머리 종현으로 살기 vs 배불뚝이 종현으로 살기. 대머리 종현으로 살기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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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? 아, 전 두상 이뻐요. 인정, 인정.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네, 이쁘다고 하시길래. 네. 아, 근데 나는 몸을 포기를 못해. 아, 진짜. 일단 뭐 나는 오케이. 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. 아들 최종현이 좋아, 딸 최종현이 좋아. 아 최종현은 최종현이 좋아. 그러니까 아 성격 성격이 최종현이에요. 네 성격은 최종현. 근데 딸이 좋은지 아들이 좋은지. 성격이 최종현. 딸. 어?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들.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엔젤분들이랑 저희분들이. 네. 얼마나. 그럼요 그럼요. 네. 그렇습니다. 집에서는 어떤 아들이에요? 집에서는 되게 좀 과묵하죠. 과묵하다. 조용해요. 되게 조용해요. 조용하고 어, 어머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? 맞습니까? 저는 어머니 맞습니까? 아니요. 아니요. 안 과묵하다는데? 어, 나 되게 조용하고 되게 생각이 잡혀서 좀 많이 있고. 아니에요? 어렸을 땐 딸 같은 아들. 아. 어렸을 땐? 어렸을 땐. 지금은? 조금 이제. 완전히 아들. 역시 이렇게. 효자입니다, 여러분. 아유, 효자.